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간호사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 동영상을 강의하시는 여러분, 또 강의에 여기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노상씨입니다. 여러분의 그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성인간호학에서 과락은 물론 없거니와 과락은 없거니와 성인간호학에서 다른 과목을 평균을 올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성인간호학의 특성상 어때요? 되게 두껍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굉장히 두꺼웠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교재는 왜 이렇게 얇아 이러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마세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핵심 이론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만 갖고 개념을 먼저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군더더기를 갖고 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맨 처음에 읽어오세요. 그냥 읽어오시면 돼요. 이거 왜 이러지?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읽어오시는 게 첫 번째, 한 번. 저랑 공부하는 게 두 번. 그 다음에 가실 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죠. 물론 가까운 데 계시는 분도 있고 먼 데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세 번. 그 다음에 집에서 네 번. 네 번, 다섯 번. 저는 일곱 번 학습법을 권하는데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만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겁먹지 말 것. 겁먹지 말 것. 성인간호학에서 너무 겁먹지 말 것.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여러분 선배들이 그거 쓴 거 보셨죠? 많이 보셨죠? 쓴 글. 그쵸? 합격 수기 보시면은, 20 몇 개 맞으셨던 이제 어머니. 연세가 좀 있으셨던 이제 어머니들이 좀 계셨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성인간호학에서 모의고사에서 20몇 개씩 맞았는데 이제 50몇 개씩 다 맞아서 고마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반복학습입니다. 개념 이해와 반복학습이고 또 이 성인간호학이 그 특성상, 과목 특성상 기초간호학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간호과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게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부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학, 그렇죠? 생리학이 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조건 외우실 생각을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세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 지금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한 97%에서 96% 되고 있어요. 좀 낮추려고 학회에서는 국시원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왜 못 낮추냐?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간호사 수가 모자르니까 그럼 못 낮춰요.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 국시 같은 경우에는 85%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낮추려고 하는데 그 5% 정도, 10%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간호사 수가 모자른데다가 또 그만두죠? 들어갔다 하면은 또 그만두잖아요. 보면은 대학병원이고 중소병원이고 다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그 모자르기 때문에 그 평가를 97%에서 96% 그 퍼센테이지를 아무리 낮춰봤자 한 2, 3%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수준이 어때요? 지금 간호학과 들어가기 굉장히 높아요. 지금 지방대도 지방 수도권 뭐 다 할 것 없이 못해도 한 3등급? 3등급 맞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우리 누구를 보니까 아니 뭐 3등급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수능이 어려워요? 그래서 3등급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2, 3등급 수준.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절대평가를 하니까 국가고시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국가고시는 어렵다라는 개념을 갖고 전제하에 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떨지 마시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대부분 모집 공고가 5월부터 하죠. 탑5 병원 같은 경우. 근데 5월이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2학기 때부터, 2학기 때또 뭐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졸업고사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있고, 실습 나가고.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간 잘하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1월이었지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그 1월에 그 까딱 잘못해서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셨던 분들도 인생에 이런 기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도 자기의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큰 디딤돌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고시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사례형 출제가 우리가 보면은 A형하고 K형하고 R형이 있는데 이 K형은 가나다라 그런 건데 지금 없어졌죠. 거의 다 없어졌고 A형은 뭐예요? 오지선다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옳은 것은. 그쵸? 근데 옳은 것은이 아니라 대부분 이게 이제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으로 나와요. 이 R형은 뭐냐면은 수능처럼 박스가 나와갖고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건 예고 없이 나와요. 국시원에서. 아직은 R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A형으로 바뀌어갖고 약간 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학회하고 간호학회하고 간호협회하고 이런 건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국시원 어딘지 아시죠? 국시원 우리가 시험치는 이세 군데에서 간호사 국가고시에 대해서 맨날 컨퍼런스를 해요. 컨퍼런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례형. 사례형은 지문이 많아요. 지문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문이 많으면은 맹점이, 어떤 사람이 맹점이 있냐면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 지금 보면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우리나라 국시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떨어지는 유형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 때문에 좀 국시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교재를 봅시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면역신체, 안위 변화. 자, 면역신체에서 한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두 문제 꼭 나와요. 안위 변화에서도 재활간호가 요즘 또 많이 나오죠. 재활간호하고 노인간호 왜? 노인간호는 왜 그럴까? 노령화가 되잖아요. 그쵸? 노령화가 돼요. 우리나라 심각해요. 지금 노령화가. 그다음에 재활은 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선천성 사고가 아니라 후천적인 재활간호. 그다음에 호스피스. 호스피스. 잘 보시고요. 영양대사 배설에서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소화기계. 소화기계에서 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계에서는 체액 불균형하고 해서 한 요것도 한 여섯 일곱 문제 정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또한 여섯에서 한 여덟 문제 정도 나오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심혈관에서 많이 틀려요. 심혈관, 그 다음에 호흡 기능, 그 다음에 인지 활동 지각 이게 뭐예요? 무슨 계통이에요? 신경계.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예비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될 거잖아요. 우리 예비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심혈관, 신경계, 호흡계. 그 다음에 또 어디 뭘까? 내분비. 내분비에서 뭐가 힘들어요? 이게 호르몬이 뭔지, 뇌하수체에서 뭐, 거기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메인 파트가 6, 7, 8, 9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요게 이제 메인 파트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계, 피부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이 70문제가 나오죠? 이 70문제에서, 만약에 모의고사 지금 한 20에서 30문제, 20에서 30점을 맞았다 하면은 못해도 한 55개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누가 이랬는데 충분히 할수 있어요. 50이 넘으신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40개, 35에서 한 40개를 맞는다. 아니면 작년에 한이 정도 맞았다 그러면은 한 60에서 65개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것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1부, 안전과 안일간호. 아침 시간이니까 그렇게 뭐 졸립지는 않을 거예요. 졸립지는 않은데, 물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지금 한, 이거 말고도 정신, 모, 아동, 모성 또 얼마나 어려워. 특히 이제, 1교시 때, 우리 국시 1교시 때뭘 보죠? 성인과 모성 보죠? 여성 건강 간호학. 그쵸? 1교시 때. 그때 망쳐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멘붕 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성도 되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성인하고 모성에서 딱 잡아서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또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하실 수가 있죠. 자, 1번 면역 신체 손상에서 항상성 유지, 항상성, 수분 균형, 전해질 불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분과 전해질이 노말레인지가 벗어나면은 인체에 어떻게 될까? 사람이 금방 조금 지나가면은 위험 상태 빠지고 또 위험 상태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망하게 되지. 노말레인지가 너무, 그러니까 노말레인지에서 이하도 문제지만 이상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구토나 설사 많이 하는 특히 이제 영유아들이나 노인들이나 뭐 다른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봐야 돼요. 금방 확 변해요. 그래서 성인 간호학을 잘 이거를 공부해 보시면은요, 나중에 무슨 과를 가시든지 중환자실, 뭐 응급실 말고 다른 내과도 중요하지만 외과도 중요하죠. 그렇죠? 외과에서도 시탈 터질 수가 있죠. 수술 전후로 해서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비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분 균형에서 세포 외과, 세포 내액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포라고 하면은 세포 내에 많은 전해질이 뭐가 있을까? 중요한 전해질. NAK 중에서 세포 내에 많은 거. 그렇지, K. 세포 외에 많은 거? 나트륨이에요. 그러면 세포와 세포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간질액이에요, 조직액. 이 안에 혈장도 있고 혈청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따가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세포 외에 뭐가 있다고? 혈청, 혈액. 혈장, 혈액, 간질액, 조직액. 이게 바로 이제 체액이라는 거지. 체액. 그래서 이 NAK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높거나 혹은 너무 낮을 경우에 대부분 낮은 경우가 많이 있죠.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손 들어보세요. 우리 NAK를 가장 많이 체크를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실습했을 때도 NAK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자한테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NAK가 낮은 사람은 손못 들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요.
이게 나트륨 포타슘 굉장히 중요한 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세포 외액이 결핍 과다 한번 봅시다. 세포 외액이 결핍됐다 하는 거는 체액 간질액의 감소인데, 체액 간질액의 감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혈량증이지. 저혈량증이 왜 생겨요? 저혈량증 왜 생겨? 출혈이지. 출혈. 피를 많이 흘리면 저혈량증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무슨 현상? 탈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응? 탈수. 그래서 우리가 응급상황에서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이 사람은 정말 탈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를 딱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체액 간질액의 감소, 이거는 간질액 혈장량 감소나 저혈량증 탈수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해서 출혈, 출혈. 자, 원인 봅시다. 심한 구토설사, 발한 출혈, 수분 섭취 부족, 비관 흡인, 이뇨제, 갑상선 기능 亢진증, 심한 구토설사, 발한 출혈.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원인 위에다가 좀 쓰세요. 제가 쓰라고 하는 건좀 같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겹더라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거기다 쓰시든가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여서 쓰시든가. 수분 손실이 되면, 자, 혈청 내에 나트륨이 어떻게 되냐면은 증가가 돼요. 혈청 내 나트륨이 어떻게 될까? 증가되지. 수분이 빠지니까 나트륨 이온만 남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에서 혈관 내로 수분이 이동한다. 세포에서 혈관 내로 수분 이동. 그러면 세포 내에 탈수가 초래한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세포 외액의 탈수는 세포 내액의 탈수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셨죠?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손을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증상 봅시다. 갈증. 자, 우리가 갈증이라는 기전은 그 수분이 부족하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여러분 지금 갈증 나고 있어요? 목이 마르다. 그건 아, 내 몸에 수분이 필요하다라는 첫 번째 신호라고. 몸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증, 피부 건조, 안구 함몰. 안구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고나트륨 혈증이 생기고, 자, 세포 외액의 결핍에 고나트륨 혈증 연결하셔야 돼요. 요거. 고나트륨 혈증. 그다음에 요 비중이 증가한다. 왜요 비중이 증가할까? 수분이 쫙 빠지니까. 그렇죠? 체중이 감소, 그 밑에다가 쓰세요. 불안, 두통, 체온 상승. 굉장히 불안하고요. 머리 아파요. 수분이 모자라도 머리 아파요. 그래서 우리 그 예비 선생님들, 물론 커피도 중요하긴 하지만, 커피. 커피가 카페인이 많죠? 흥분 이뇨 작용 있죠? 그래서 뭐 하루에 한잔 정도면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뭐를 마시냐면은 물을 많이 드세요. 물. 생수를 하루에 한 2,000에서 3,000리터. 아셨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무슨 뭐 토마토 주스 뭐 그런 것도 뭐 생과일 주스 좋지만 물.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 두통, 체온 상승. 그다음에 치료 봅시다. 수분 섭취나 등장액, 정맥 투여. 대부분 어떤 등장액을 줄까? 응급실 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 취직하면은, 요즘은 다100% 취직하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 이렇게 프랜카드, 학교 가면은 프랜카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전원 취직,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남의 속도 모르고, 간호사 모자라갖고 다 그만두고 외국으로 가고, 공무원은. 근데 간호사 할게 너무 많아요. 심평원 가죠? 응? 간호사 하기 싫으면 한 3년은 근데 있어야 돼요. 어디서? 임상에서 3년은
아무리 태우고 그래도 이제 태우면 없어질 거예요. 그 나쁜 것들 그 태우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은 태우지 마세요. 꼭 태움을 받은 애들이 꼭 태우더라고 위에 올라가갖고 3년은 꼭 기다리셔야 돼요. 아셨죠? 3년은 인상을 하면 어디든지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할 수 있죠. 외국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지? 심평원. 심평원이 어딘지 알죠? 심사평가원. 거기 간호사들이 쫙 잡고 있잖아요. 맨날 의사한테 왜 이거 비급여냈냐 급여냈냐만 하는 거. 맨 처음에 의협에다가 하라고 하는 거 안 해갖고 간호사협회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교사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외국에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중간에 좀 다른 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갔는데 호주, 노르웨이 제 친구들 저는 이제 수간호사 팀장까지 하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상에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까지 호주에 가 있는 이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연봉이 꽤 세더라고요. 물론 그게 그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그래서 무궁무진한 게 간호학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제 누구를 간호학과를 보내려고 했는데 둘 다 실패했어. 공부를 하도 못해갖고 어디 저기 지방 어디까지 쑤셔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엄청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있고 뭐 이렇게 그 취직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 데가 많다는 거는 특히 이제 남자 간호사들이 이제 대부분 취직하면은 특수 파트 많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뽑혀요. 남자 간호사들은 많이 뽑히거든요. 노르웨이도 가서 한 1억 정도 받고 남자 간호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서 나에게 미래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간호사 수가 점점 더 모자랄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지금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죠. 왜 그럴까? 그거는요. 4차 인공지능으로도 안 돼요. 간호는.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아셨죠? 저도 그런 거를 이제 겪었긴 했지만 지금 더 문이 열렸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자 치료는 노말셀 라인 제가 응급실 얘기에다가 딴 얘기 했는데 내가 좀 살 좀 빼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응급실 가세요. 자원에서. 1년이면 살이 쭉 빠집니다. 제 제자들 응급실 가서 살이 쭉 빠졌어요. 응급실 한 3년 하면은 다른 데 가서 쭉 아주 잘해요. 뭐든지 응급 상황 터지면은.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면은 환자들을 가장 많이 놔주는 등장액이 뭐예요? 노말셀라인이지 0.9% 뭐. NaCl이잖아. 이게 뭐예요? 등장액이에요. 등장액.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농도가 같은 거. 어? 그게 바로 노말셀라인. 그래서 이거는 뭐 고혈압이고 뭐고 간에 일단 노말셀라인 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 혈액검사 한 다음에 싹 바꾸죠. 그렇죠? 노말셀라인을 IV 하는 거. 그다음에 IO 바디웨이 측정. 자, 결핍일 경우에 과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웨이시나 아이오는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치료 밑에다가 좀 쓰세요. 진토제, 지사제 투여하고 이 사람들은 구강간호가 중요해요. 구강간호. 구강간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먹을 수 있다면요. 이온 음료를 제공하는 게 좋아요. 이온 음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을 못 먹는다 하면은 이온 음료 사서 드세요. 이온 음료.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다 봅시다. 세포 외액의 과다는 결핍에 반대되는 거예요. 혈관과 간질강에 체액 정체가 증가한 상태. 자, 과다와 부종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럴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 증가. 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면은 왜 체액이 과다될까?
자, 나트륨의 특성이 뭐예요? 나트륨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가지? 그렇지, 수분이 따라가죠. 우리 소금 이제 집어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먹어요? 물 먹잖아요. 어? 나트륨이 삼투압작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에 뭐? 수분이 따라간다. 이해가 안 되면 소금 먹고 물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액의 과다주입. 나머지 신부전, 신부전은 다 읽어보시고, 왜냐면은 과다가 되면은 신부전도 되고 신부전이 돼서 여러분들 소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액 보잖아요. 마킹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세트 줄에 뭐가 달려있어? 조절기 달려있지. 우리 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병에다가 마킹해갖고 들어왔는데 지금도 이제 마킹해서 봐야 돼요. 소아 애들은 어때요? 폐가. 응? 어른보다. 심장과 폐가 작으니까 어때요? 기능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폐부종 생겨요. 물에 빠져서, 둥부 빠져서 죽어요. 그 애들은 소변이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체중 얼른 재고, 제가 이제 소아과에 한 7년 있었거든요. 갑자기 500cc가 들어간 거예요. 9개월짜리가. 근데 얘가 다행히 소변을 많이 봤어요. 체중 재고. 홀딱 벗겨놓고 체중 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소변. 그런 애들은 이뇨제를 또 함부로 못 써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엄마의 책임으로 돌릴 순 없어요. 엄마 왜 이렇게 못 봤어요? 그럴 순 없죠. 그렇죠. 우리 간호사들이 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과다주입으로 인해서 신부전, 신부전, 그 다음에 우렬, 그 다음에 우리 간호사들이 뭐 나이트 힘드니까 이브잉 때 링겔 쫙 다 맞고 빼게 하려고 주르르 다 틀어놓고 라운딩 갈 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게 과다주입으로 해갖고 신부전 생길 수가 있어요. 맞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한번 병원에 많이 입원했는데 내가 좀 줄여놓으면 또 와서 후루룩 틀어놓고 줄여놓으면 또 후루룩 틀어놓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이트 뻔히 고생할까봐 그런데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아유 정말 진짜 저게 간호사인가.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부종이 생긴다. 자, 증상 보세요. 말초 부종, 폐수종, 나트륨 수분의 배설이 감소가 되면서 자 요혼성 부종이 생겨요. 피팅에 대맞지? 요혼성 부종의 뜻이 뭐예요? 눌렀을 때 어떻게 되돌아오지 않는 거잖아. 그쵸? 풍선을 우리가 누르면은 풍선이 팽팽하면은 되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누른 곳으로. 이게 바로 요혼성 부종.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가 되고 정맥이 정체가 되면서 자 청색증이 왜 청색증이 왜 일어날까? 폐수종이니까 청색증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치료 이뇨제 사용 이뇨제를 사용하면서 디기탈리스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제한 저염식이 제공. 자 우리 증상에서 요온성 부종은 어디에 많이 생길까? 그렇지. 다리하고 천골. 다리하고 천골. 다리 천골. 자, 세포 외액, 세포 내액 결핍 과다는 중요한 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면서 한 두세 번만 읽어보면 돼요. 아셨죠? 달달 외우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인 간호학은. 달달 외우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을 기억을 하시는 것. 응?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인간호학은 꼭 A뿔 맞았어요. 그 공부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그 비법을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이제 달달달달 하면은 신나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포 내액 봅시다. 세포 내액에 뭐 어떤 전해질이 많다고 그랬지? 포타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포타슘이 우리 그 몸의 장기에서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응? 포타슘, 칼륨. 잘못 넣으면은 심장, 그렇지. 그래서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입할 때 다이렉트로 인젝션 하면 안 되고 믹스해서 해야 되지.
그쵸? 포타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포타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포타슘이 우리 때는 앰플로 나와서 유리 앰플. 지금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지금은 어때요?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앰플 조각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쵸? 빨간색으로 나오잖아. 왜? 중요하니까. KCL. KCL은 믹스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걸 여기에 딱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의료사고가 안 납니다. 의료사고 나면은 요즘 간호사 면허 박탈이에요. 응? 자, 그래서 간호사 면허도 중요하지만 면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정신 잃어버리면 간호사 면허 박탈입니다. 정신줄 잃어버리면. 자, 그 다음에. 자, 세포 내에게 그러면은 감소가 되는 거는 세포 내 수분 손실이 심한 상태.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세포 외액이 만약에 탈수가 심해지고 출혈이 심해지면은 결국은 세포 외액도 탈수가 되면서 세포 내액도 탈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세포 외액이 탈수가 돼서 다 빠지면 세포 내액에서도 수분이 탈수가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증상 보세요. 갈증. 세포 외액의 결핍하고 비슷하죠? 갈증, 발열, 핍뇨, 중추신경계 변화. 특히 뇌세포가 탈수가 돼요. 거기다 쓰세요. 세포 내 결핍에 중추신경계 변화가 오면 혼돈혼수, 뇌세포 탈수, 안절부절, 혼수. 관절부절 분수. 이럴 경우에 등장성 용액을 주입한다. 자, 과다 봅시다. 세포 내의 과다는 수분 중독증이에요. 세포 외의 과다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왜 이런, 그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어.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 많이 먹고 소변 참기. 물 많이 먹고 소변 참기 하다가 누가 죽었어. 뭐로 죽었을까? 수분 중독증으로. 그런 거는 하면은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원인 봅시다. 저삼투성 용액을 과다 투여할 때. 저삼투성 용액을 과다 투여할 게. 그 다음에 SIADH가 뭘까? 나중에 내분비계에서 나오는데 그냥 쓰세요.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죠? 요건 내분비계에서 다시 할 거예요.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자,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 거. 그래서 그 증상을 읽어보시고요. 치료 봅시다. 삼투 농도가 교정. 고 삼투성 용액을 투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빠지지. 그래야지 온몸에 있는 게 물이 빠지지. 그쵸? 그래서 고 삼투성 용액 하면은 우리 응급실에서 많이 보는 게 마니톨? 마니톨.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수분 균형이에요. 그래서 수분 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세포 외액과 내액의 결핍이 많이 나와요. 결핍. 대부분 과다는 별로 없어요. 내분비계에서 이제 과다가 좀 많이 있지만 결핍. 결핍에서의 원인 증상 치료를 한번 한 두세 번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전해질 불균형으로 갑시다. 전해질 불균형. 자, 나트륨 나왔어요. 제가 NAK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먼저 나온 거예요. 대부분 고나트륨 혈증은 임상에서는 거의 못 봐요. 임상에서는 거의 못 보고 저나트륨 혈증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고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145mg 이퀴발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트륨의 노말레인지 정상 범위가 몇일까? 135에서, 그렇죠. 145인데 이게 병원마다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150까지도 로말 레인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과서적으로는 135에서 145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요거보다 낮으면은 저나트륨, 이거보다 높으면은 뭐 고나트륨,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뇨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그러면 탈수가 막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트륨이 남아있는 거지. 그치? 물이 쫙 빠지면서. 그리고 구토설사, 불충분한 수분 섭취, 화상일 경우. 자, 증상, 다뇨. 다뇨에서 나중에 이제 핍뇨가 되는 거지. 너무 소변을 너무 많이 봐서. 오심, 구토, 허약, 피부 건조. 자, 피부 건조, 혀 건조. 그 다음에 빈맥, 체온 상승. 피부 건조, 혀 건조, 빈맥, 체온 상승.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중요한 포커스를 얘기하면 거기에다 별표 쓰시고, 그걸 위주로 뭐 가로를 쳐놓으시든가, 응? 거기에다 가로를 쳐놓으시든가, 아니면 별표를 쳐놓으시든가, 아니면 밑줄을 그어놓으시든가,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치료, 구강 수분 섭취를 하고, 나트륨 제한시기. 저장성 생리식염수 투여, 뇌부종일 경우 이제 세포탈수 주의 관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밑에다가 좀 쓰세요. 제가 이 저기 읽어드리는 거 쓰세요. 자, 나트륨은 세포 외에게 어디? 어디에? 세포 내외액, 외액이에요.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전해질로 혈장 삼투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알겠죠? 나트륨. 왜? 세포 삼투압을 왜 결정한다고? 물을 쫙 빨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근육 수축에 필요한 전기화학적 상태를 유지한다. 여러분들 분극, 탈분극, 재분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몸은요,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해갖고 어떻게 서로 이온화되어 있는 분극 상태예요. 가만히 되어 있는 지금 분극 상태예요. 누가 나를 갖다 탁 건드렸다 그러면 나트륨이 확 바뀌어요. 나트륨 포타슘이 바뀌어져요. 특히 이제 흥분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기화학적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전기화학적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신경 자극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게 모자르면은 손들어 보세요. 그럼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보면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 얼른 노트하면은 NAK 뽑으라고 그래요. 그럼 확 내려가 있어요. 왜 NAK를 뽑는지 환자가 물어보면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뽑으래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뽑는 거예요. 나트륨 이 작용 때문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 가는 곳에는 뭐도 따라간다? 물도 따라간다. 응? 나트륨이 가는 곳에는 물도 따라간다. 그것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적으면서 어떻게 될까? 공부가 되고 내 머릿속이 저장이 돼서요. 다시 한번 보시잖아요. 남이 적은 것과 내가 적은 건 틀려요. 내가 적은 거 다시 보죠. 기억이 나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나트륨 혈증 135 미리 이퀴발란트 이하. 저 나트륨 혈증은 별표를 두 개 치세요. 수분을 과다 섭취, 과도한 땀 분비, 당뇨, 구토, 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원인으로 많이 오냐면 당뇨, 구토, 설사로 저 나트륨 혈증으로 와요. 당뇨, 구토, 설사.
그 다음에 우렬성 신부전, 간경화 신부전이 있다. 자, 신부전이 있으면 신부전도 거의 따라와요. 왜 그럴까? 심장에서 가장 많이 혈액이 가는 장기가 어딜까? 지금 알아두세요. 응? 잊어버렸으면 이거 우리 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신장이에요. 심장의 25%가 신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전이 있는 사람은 꼭 신부전도 같이 있어요. 아셨어요? 신장이 순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증상 보면 오심, 구토, 설사, 빈맥. 자, 저나트륨혈증에 피부 건조, 신경계 변화. 신경계 변화 알죠? 왜 신경계 변화가 오는지. 아까 내가 적으라고 했었잖아. 그쵸? 전기화학적 상태를 유지하니까 신경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트륨 수치가 낮으면. 자, 그 다음에 치료는 이뇨제를 사용하고 수분 제한, 염분 식이 제공, 세포 부종 주의. 자,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저 나트륨 혈증에서는 원인하고 증상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포 4개 뭐가 많다고 그랬죠? 세포 4개. 많은 전해질, K, 포타슘, 칼륨. K, 포타슘, 칼륨 다 같은 말이죠. 칼슘하고는 틀린 거지. 그쵸? 그래서, 자, 고칼륨 혈증 5mg 이퀴발란트 이상일 경우 원인은 신부전, 칼륨 과다 섭취, 대사성 산증. 자, 그래서 신부전일 경우에 고칼륨 혈증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부전 환자의 시기는 무슨 시기가 많을까? 칼륨 시기가 많지. 그쵸? 응? 신부전 환자들 저칼륨 시기가 많아요. 그거 한번 먹어봤어요? 저칼륨 시기, 아, 도저히 못 먹겠더라. 한번 먹어봤거든요, 저도. 한번 남아갖고 식당 아줌마가 이제 갖다 줬는데, 아, 뭐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전혀 간도 없고, 참, 안 됐더라고요. 환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먹는가. 응? 무조건 드세요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환자들한테. 그 상황이 돼보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우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사성 산증 거기다가 좀 쓰세요. 요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왜 대사성 산증일 경우에 산증일 경우 산증 우리가 호흡성 산증이 있고 대사성 산증이 있죠. 산증일 경우에 왜 고칼륨 혈증이 생기냐면은 산독증일 경우 혈중에 수소이온이 높아지면, 자, H이온. 혈중에 수소이온이 높아지면, 수소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증가를 해요. 산독증 시 혈중 수소이온이 높아지면 수소이온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해서 증가를 한다. 그럼 동시에 세포 내에 뭐가 있어요? 무슨 이온이 있어요? 응? 포타슘 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던 포타슘 이온이. 이게 밀치고 들어가니까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저칼륨 혈증이 될까? 고칼륨 혈증이 될까? 응? 자, 이거 세포고 여기는 혈장, 뭐 혈청 다 고칼륨 혈증이 되는 거지. 우리 성인 간호학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고칼륨 혈증, 저칼륨 혈증. 그게 막 이렇게 헷갈려요.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요거 중요해요. 산독증 시 혈중 수소이온이 높아지면 수소이온이 세포 내로 이동해서 증가를 하면 동시에 세포 내에 뭐가?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세포 밖으로 나오니까 거기는 혈장, 혈장의 간지럭이라고 그랬지, 다. 그쵸?
그러면은 고칼륨 혈증이 된다고. 아셨어요? 제가 왜 이걸 갖다가 그 강조하냐면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성인 간호학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한번 막히면은요, 다 하기 싫어서 포기하게 돼요. 이게 바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기초 간호과학이라고. 그래서 기초 간호과학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쉴게요. 질문 있어요?